캘리포니아주의 메디컬, 교육,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주정부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캠페인에는 리차드 알라이튼 LA시 의원, 교사, 노인들이 참가했습니다. We send a message to Sacramento that it's penny wise and pound foolish to make these cuts, to pull the trigger. Let's do the right thing in terms of the poor, the right thing in terms of senior citizen, the right thing in terms of the children that will be cut from services.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메디칼, 교육,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9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과, 안과, 발,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던 캘리포니아의 300만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메디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무슨 혜택을 정부를 향해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And this is what I think. We are not demanding the government to give us just unlimited amounts of benefits. 네, 우리 모든 시니어가 그동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세금도 냈고 헌신을 했습니다. SSI도 2.3% 줄어 1인당 $30 정도 줄어듭니다. 교육 예산 1억 달러가 삭감되면 교사를 감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연방 정부가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 원금 7,890억 달러 중 캘리포니아가 최소 100억 달러를 지원받지 못하면 메디칼, 교육, 장애인 프로그램 예산은 내달 1일 삭감됩니다. KTN 뉴스 이사면입니다.